탈당한 사람들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단 말입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행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입니다. 네, 설 연휴입니다. 민심 잡기에 바쁜 정치권.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여당에선 야당의 공세를 대선 불복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고 한국당은 사법부를 공격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헌법 불복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네. 사실 매번 이렇게 정치인들의 이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렇죠. 이런 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여든 야든 본인들의 생각에 맞지 않은 판결이 나오면 막 공격을 하고 또 본인들의 생각에 뭐 본인들의 생각과 맞는 판결이 나오면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그건 물론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어떤 언어와 메시지를 전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정 부분 정치인들이 자기 당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다고는 봐요. 그러나 그게 너무 도를 넘어서면 사법부의 졸립이나 아니면 재판부의 어떤 그 독립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쪽 다. 또 하나. 만약에 얘기를 하려면 그 정치적인 부분은 좀 적게 얘기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법리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경수 네. 도지사 1심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법률가들도 다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도리어 더 설득력이 높지 정치적으로 뭐 이걸 이슈화해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강하게 나오면 뭐 불가피한 면은 있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도리어 실패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점에서 도를 넘지 않는 정도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예. 법리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공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보면 이제 김 지사가 구속에 되고 이러면서 네. 충격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의 어떤 뭐 감이라는 단어라든지 네. 좀 초강경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오히려 야당의 그런 역공의 빌미를 줬다라는 그런 평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일단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아마 좀 흥분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또 아마 분노를 하시는 같은 느낌인데 사실 이 말을 내서 비춰보면 결국 탄핵당한 사람들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을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단 말인가 이 이야기인데 네.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마련의 문제점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즉 국민들이 뽑은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는 굉장히 대통령의 의미를 저는 축소시키는 거라 봐요. 자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다 그런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래서 이 탄핵으로 탄핵당한 세력들은 아무 말도 못해야 되는가? 다 그럼 죽어 지내야 되는가? 그럼 자기들은 항상 하는 것들이 다 옳은 것인가? 나는 네. 그런 좀 오만스러운 저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완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뭐 탄핵당한 사람은 그 당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되는 것인데 문제는 자기가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선이고 모두가 다 옳은 것이다. 우리는 선의가 됐기 때문에 다 옳다라는 그런 어떤 좀 생각에 사로잡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이제 앞으로 이해찬 대표가 좀 흥분한 지점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사실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 도입과 함께 예.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조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자극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에서 법률을 담당하는 게 바로 법사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네. 법사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벌써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 공세고 좀 도를 넘은 이야기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이해찬 대표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것은 이건 좀 너무 국민들로 하여금 좀 오만스럽다는 반응을 뭐 구체적으로 뭐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이제 뭐 이 방어막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뭐 분석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저는 할 수 있는데 좀 말 자체가 수위가 넘었고 또 지금 중요한 문제는 김경수 지사 문제는 일단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2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문제는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다 그 판사의 문제를 제가면 사법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뭔가 모의를 해서 그런 김경수 지사를 저렇게 실형을 때린 것인가? 이런 어떤 의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위원회도 보면 그런 사법적폐 청산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저런 사법부를 자극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당의 대응 자체가 너무 예를 들어서 좀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지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여당의 강력한 말이죠. 이 보복 재판, 법관 탄핵 목소리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켜오다 어제 한마디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 원리죠.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네, 교수님. 예. 앞서 보셨는데 법관의 독립성을 강조를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좀 보셨어요? 당연히 대법원장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죠. 법관의 좀 늦은 거 아니에요? 저런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 사건 터지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기를 바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의견들도 있었고. 근데 아마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논란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이 고심하신 것 같고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이제 삼가하시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저는 뭐 대법원장의 발언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물론 그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게 이 그 한창호 판사 그 재판장의 여러 가지 이력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뭐 한 분 거론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그것을 재판에 뭐 조직적으로 사법부가 뭐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너무 나가면 그 자체가 사실은 사법부의 독립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지나친 그 정치적인 공세라든지 네. 아니면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너무 심하면 안 된다. 그건 법리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고 또 하나 이제 자유한국당도 저는 이게 1심이에요, 1심. 우리는 3심제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 보세요. 안희정 전 지사도 지금 1심하고 2심이 달라졌잖아요, 완전히. 네. 그 2심에서 또 어떤 경우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지금 1심 결과 가지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확정 판결 난 것처럼 대통령이 사과해라, 대통령의 연관성을 밝혀라 이렇게 막 정치 공세를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네. 2심, 3심까지 지켜봐야죠. 지금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저는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완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너무 정치적 공세를 강하게 양쪽이 하는 것은 예.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장 말처럼 불복해서 이제 항소했잖아요. 항소해서 2심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는지 또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하고 이래야지 지금 1심이 모든 것을 다 확정해서 판결한 것처럼 생각해서 양쪽이 이렇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자유한국당도 너무 지금 현재 뭐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예. 민주당은 그 부분을 얘기할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너무 가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재판의 어떤 그 공정한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삼가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삼가했어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가 자유한국당 이 주변에서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태생부터 조작 정권, 위선 정권이 아니었냐는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강력히 수사를 촉구하고 그 수사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난 지난 특검이 김경수 위에 상선을 수사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사건이 확정된다면 후보의 문제도 되겠죠?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 자유한국당 이제 이 전당대회 대표 출마 선언도 했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행위를 알고 계셨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는데 사실 뭐 나경원 대표도 그렇고요.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좀 듣고 싶어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대선 불복은 아니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거 우리가 대선 불복은 아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 판결문에서 보면 지금 이 성창호 판사가 주장을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선거의 여론을 일단 조작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선거는 보면 다들 어떤 뭐 그 큰 집회라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SNS 통해서 많은 파급력을 가집니다. 예. 특히 이 드루킹이 한 걸 보면 실제로 중요한 계기점마다 굉장히 어떤 많은 댓글 조작과 이제 공감 조작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그게 국민의 정당한 여론 형성에 상당히 지장을 줬다는 것은 사실은 인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캠프의 수행실장, 대변인 등을 했고 또 최측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가 뭔가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전혀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1심 결과이긴 하지만 1심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 그리고 지난 대선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 이거는 충분히 지금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나 이 재판에 대해서 뭔가 불만 또 이 재판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이제 취지로 비춰진다면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상권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법원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차단을 해줘야 된다. 즉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일단 재심에 대해서 충분히 법리적 공방을 벌이면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이야기하는 예. 것들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저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침묵이 오래 길어지면 어떤 여러 가지 구구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직접 대선의 후보였고 그리고 김경수 제가 직접적으로 대변을 했고 또 제 그렇죠. 측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본인의 입장을 저는 밝히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번 이 김경수 지사 1심 판결을 놓고 교수님 예. 안철수 전 대표 이름이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예.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말하기를 2017년 대선 기간 때 드루킹 일당이 작성한 안철수 관련 댓글이 7천 개가 넘었다. 예. 그러니까 최대 피해자는 안철수 전 대표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최대 피해자가 이제 드루킹에 의한 최대 피해자다. 그럼 뭐 그거는 어느 정도 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드루킹에 의한. 드루킹이 이제 댓글 조작하면 한 10만 건 정도 그렇죠.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7,441 건이 왜냐하면 많은 거예요? 댓글보다 예. 7만 건이라는 게 댓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좋아요, 공감 누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사실 같이 포함돼가지고. 그 포함돼서 네. 그런 거예요. 그 8만 건이라는 게 우리가 댓글을 손으로 달아서 그게 8만 몇십 건이 아니고 네. 좋아요 이걸 공감이라 이런 걸 이제 그 킹크랩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눌러지게 네. 만든 그것까지 다 해서 그런 거야. 댓글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댓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뭐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러면 최고의 피해자라고 하는 안철수 전 대표 이 사람 이 분에 대한 최고의 피해이기 때문에 이분이 당선될 게 당선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뉘앙스가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이 말 자체를 들어보면 네. 마치 그 안철수 전 대표가 당선될 수 있으면 당선 못 되는 것처럼 뉘앙스가 들려지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르겠어요. 이제 드루킹이 전체적으로 작성한 안철수 관련 댓글이 이 정도인지 왜냐면 검찰에서 명확하게 누구에 대해서 어떤 댓글을 얼마나 달았는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 이 최고위원이 본인이 한 얘기니까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러면 지난 대선은 안철수 전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높았는데 떨어진 거 아니냐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이제 독일에 가 있잖아요. 예. 생각보다 빨리 국내로 돌아와서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는 그렇게 예.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대선에 관련된 뭐 김경수 지사의 그 재판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총선 전에 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네. 손학규 지금 현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총선 전에 들어와서 역할을 할 거라고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대선에서 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나가 있지만 언제든지 올 기회만 되면 빨리 올 가는 생각을 갖고 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져서 정치적으로 다시 서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이제 내년 이제 총선이 2020년 총선에서는 분명히 이합지사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바른미래당이 가장 이제 그 중심에서 중심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이게 나눠지거나 아니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당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상황에서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본인이 뭐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가질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총선 전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경수 지사 1심 판결 후폭풍이 거센데 두 분에게 우선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인데 설에 이제 온 가족들이 이제 전국에서 모일 텐데 설 민심 좀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현정 의원께 먼저 저는 일단 여쭤볼게요. 보면 지금 이슈 자체가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 또 안희정 지사의 또 3년 6개월 굉장히 여권한테는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아마 이 주제가 굉장히 화제가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더 결집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대통령이 상당히 흔들린다. 그러니까 빨리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지지도가 결집해야 된다. 아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지역 여론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여권한테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여권한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지지층을 더 탄탄해야 할 수 있는 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지지도에 있어서는 설 지나더라도
좀 팽팽한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또 예측도 해봅니다. 네. 최 교수님. 예. 저도 뭐 비슷한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슈로 보면 안희정 전 지사나 아니면 김경 지사 문제가 도마에 오를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도 논란이 지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팽팽하게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느 한쪽으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모든 사람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럼 밥상문에서 그게 토론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또 논란이 될 겁니다. 논란이란 예. 말은 이슈가 돼서 아마 이슈. 설날 밥상문에서 얘기가 될 텐데, 황교안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 문제에 대해서 탄핵과 연관돼서 또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는 여기에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